제가 유일하게 즐기는 게임 하나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row Empire Rome이라는 게임인데요. 자, 혼진의 모습입니다. 이 게임은 레벨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경험치 3포인트를 얻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포인트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웨이브는 74. 그래서 74번의 전투가 있었고요. 74번의 전투 동안 레벨이 17레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벨을 완전히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버그가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험치를 얻게 되면 이 장군 부분으로 가시면 경험치를 올려줄 수 있어요. 이 경험치를 사용해서 스탯을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웨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올린 경험치가 좀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진에서 레벨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거의 1밀리 남을 상황까지 레벨을 올려주셔야 돼요. 이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전투밖에 없어요. 지도로 나가서 전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웨이브를 눌러서 전투를 하시든지 전투를 하시다가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레벨을 한 1mm 정도까지 맞춰주시고 이게 다 찼다면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반복해주시면 무한으로 경험치 3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도로 나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투력이 가장 센 지역을 골라주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는 318이라는 전투력을 가진 곳이 가장 셉니다. 여기 가셔서 침략해주세요. 침략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만 싸워주셔야 되냐면 여기 꽉 차고 경험치 3포인트를 얻을 때까지만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패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전투력이 가장 센 곳이기 때문에 전투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패했고요. 자, 본진으로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가서 싸우시면 초기화됩니다. 자, 레벨이 17로 남아있는데 장군으로 가보면 경험치가 아까보다 늘어있어요. 3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도로 가서 전투력이 가장 센 지역을 침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는 경험치 포인트만 따내시고 패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센 곳이기 때문에. 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지는 게 중요해요. 이기시면 안 됩니다. 지게 되면 이 레벨은 초기화가 되고 3포인트는 남아있어요. 반드시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군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8포인트가 됐죠? 자,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나가셔서 공개되어 있는 전투력 수치 중에 가장 센 곳 선택해 주셔서 침략하고 포인트만 얻고 빠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무한 반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무한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는 제국 로마 돈이라든지 경험치 따는 게 좀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경험치를 늘릴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경험치 확인해 볼게요. 8에서 11로 3포인트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는 게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